실제로 그 차정숙이라는 캐릭터와 실제 엄정화 씨와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 좀 느껴지시는지요? 그러니까 차정숙도 20년 만에 이제 가정주부에서 그렇죠. 의사로 네네. 다시 이제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는 역할이고 지금 나 엄정화로서는 약간 이런 뜨거운 어떤 반응은 20년 만에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막 몰라하고 초대하고 포인신하고 그럴 때 그런 좀 뜨거운 반응을 지금 요즘 느끼시는 오랜만에 느껴봐요. 참 정말 사실 첫 방 정말 떨리잖아요. 이게 이제 뭐 시험도 시험이고 여기 일단 반응이 어떨까? 아, 진짜 이것도 엄청 긴장 많이 됐어요. 근데 저 첫 방 끝나고 예, 좀 어땠습니까? 아, 그 첫 방 할 때 저희 요랑단 이제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숙소에서 지금 다 막 카메라 켜고 이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못 보고 이제 감독님이나 또 동료 배우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제 메시지를 본 거야. 그래서 메시지 받고 이제 기사 나온 거 보고 굉장히 기사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엄정한 이제 성공적인 복귀라든지 뭐 순조로운 출발. 완벽한 차정숙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좀 약간 글쎄 이러면은 좀 약간 뭐 성경적인 본게 아니죠. 신호탄 쏴 이게 아니고 네. 글쎄 네. 호불호 갈려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게 물음표로 끝나면 네. 이게 딱 느낌표로 끝나서 그래서 진짜 녹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 가가지고 한 30분을 엉엉 울었어요. 또 우셨어요. 또 울었어. 근데 그건 기쁨의 눈물. 그렇지. 이게 남편 김병철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제 케이크에 남편 얼굴을 묻어버리는 씬. 한번 잘라봐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 나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잖아. 요게 좀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셨는데 그때는 좀 떨렸어요. 이거 촬영할 때 이제 이거 얼굴을 다 케이크 이게 묻어야 되니까 한 방에 해야죠. 이게 NG가 나면 안 되니까 안 근데 완전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팍 이렇게 근데 고개를 들었는데 카스테라 있잖아요. 여기 갈색인 카스테라가 이만큼 빡 묻어있는 거예요. 네. 전 진짜 입술을 깨물었거든요. NG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쪽 그 부스에서 벌써 NG가 났어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가장 애틋한 좀 뭐 아니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좀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차정숙의 대사인데 네. 의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제 남편의 방해 공작이 계속 이어질 때 정숙이가 그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 않아. 근데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얘기해요. 정말 절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 길을 닦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을게. 그냥 걸어갈 수만 있게 해줘. 그래서 그 대사가 할 때 너무 좋았고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 찾아볼게.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언제든 기댈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달려올게요. 절 좋게 봐주셔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저 스스로 찾아볼게요. 그게 교수님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를지 몰라도 제 선택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 유행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찾아서 가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 우리 차정숙에게 엄정화가 한마디 좀 하신다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쑥스럽다. 정수가 그동안 정수기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로 인해서 나도 많이 성장하고 배웠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수기와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고마웠어. 예전에 진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누나가 예전에 한 번인가요? 어디 누구 어떤 지인의 자리에서 한번 그죠? 아주 애기 때? 예, 제가 완전 예. 아, 기억나세요? 유재석 님이 메뚜기일 때. 네, 네. 유눈이 많이 예. 그때에 제가 그 누구 생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어디 누가 있었냐면 김원희 씨? 예, 예. 은희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 갔는데 맞아요. 갔는데 우리 재석 님이 엄청 재밌게 노는 거야. 나는 그리고 원희도 그 둘이 진짜 마이크를 안 놓고 춤을 추는 미친 듯이 놀았어. 정말 정말 여러분 상상을 못 미친 듯이 춤을 미친 춰요. 미친 듯이 춤 췄어요. 그래서 와, 많이 마셨나 봐 쟤네 그랬더니 둘 다 한 잔도 안 마셨대. 원희도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예. 재석이 그래 예. 그때 그랬어. 누나 술 안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얘기했죠. 뭐라 했지? 술 먹으면 더 재밌어. 기억났다. 기억났다. 누나 술 안 먹어도 재밌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술 마시면 더 재밌어. 야 이 바보야 술 먹으면 더 재밌어. 아 기억났어. 아니 이 재밌는 거 왜 안 그렇죠. 마시고. 와 누나. 와, 나 그때 그 와, 기억을 했어, 내가 지금. 나 옷도 기억나. 와. 계속 약간 이런 반바지. 예, 예, 7부, 7부. 7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입었어요. 체크무늬. 예, 예. 바지 입고. 와. 누나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났어, 누나가 한 말이. 데뷔작 이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후에 10년 만에 첫 주연작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요게 또 대박이 났어요, 요 작품이요. 네. 반응이 네. 엄청. 제가 엄청이란 말을 진짜 엄청 잘 쓰네요. 네, 각자 그런 쓰는 네, 말들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수위가 좀 높은 씬들이 좀 많아서 다들 좀 말렸어요. 굳이 해야 되느냐. 지금 너 이렇게 인기 많은데 이 모든 너의 지금 인기조차 없어질 수 있다. 저도 좀 두렵긴 했는데 근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저는 너무 다시 영화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가 너무 가수 쪽으로 굳어져서 작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결혼 미친 짓이다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정화 씨의 30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나 선 봤어.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드디어 찾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30대 이제 그때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예. 다 그랬어. 그렇죠. 30대 초반이면 그런 때죠. 예. 했어야 되고 노처녀라 그러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예. 그때만 해도 서른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이제, 안 해? 예, 그런... 노총각, 뭐 노처녀 이런 단어를 예. 사용했었죠. 그치? 너무 애긴데 예. 다들 고민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 있는 결혼이냐. 평생을 가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랑이 없는데 막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그런 영화였고 그 이후에도 엄정화 씨가 배우 엄정화는 어느 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역할을 소화해낸다.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못해! 당신 꿈만 꾸미고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런 고민이거든요. 야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지금 하는 거 잘해. 네가 굳이 뭐하러 해? 이걸 뭐하러 해? 야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아 이거 참. 그래서 사실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을 같이 하는 거가
그렇게 서로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도조차 안 하고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38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이거 어떠셨어요? 그거는 괜찮다. 네, 그게 괜찮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근데 뭔가 계속 내가 무대가 좋고 무대에 항상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디스코를 내기 전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을 좀 음악적으로 엄청 변화도 주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대신 음악 판매량은 엄청 저조했고 막 순위에서 사라졌던 그래서 다시 대중분들이 저희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그 디스코 앨범 이후에 이제 네. 그 갑상선 수술하면서 그렇죠. 네. 목소리가 거의 8개월 정도는 이제 소리를 못 내고 사실 몰랐어요 그 전에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진짜 숨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될 때 공포는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환불원정대 때도 목소리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힘들었고 재석 덕분에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니에요. 내가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전원은 그래 재석아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정말 또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고 예. 지금도 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진짜 엄정아 누나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예. 나도 너무 감사했죠. 아니, 아니. 학원비도 끊어주고. 아유. 예, 아니에요. 어휴. 누나가 뭐 예. 돈이 없으셔서 안 끊어주겠어요. 아니 저 정말 좋더라고. 난 누가 아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뭘 끊어준 적이 없거든. 나 보컬 트레이너 붙여줘. 알았어요 누나 보컬 트레이너 붙여드릴게요. 안 되겠네 누나 여기 10번 끊어드려야겠네. 오늘 9회 포함해서 9회 더해서 10회로 좀 끊어주세요. 축하해요? 네네네. 내가 해주고 싶어서 누나하고. 그냥 학원을 끊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인 거고. 마음 참. 그 보약도 좀 주고 막 그래서 나 진짜 아니, 너무 누나 그래서 저 진짜 저희 집에 엄정화 패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나가 준. 그거 왜 안 입어? 아 제가 그거는 내가 누나. 아껴 입어 진짜. 진짜 입어? 아 진짜 당연하죠. 외출할 그거 입어? 저도 입고 경은이도 입고. 그 우리 집 엄정화 패딩이에요. 같이 입을 수 있는. 예, 엄정화 패딩. 진짜 멋있어요. 그게 그리고 색이 그거 좀 진짜 너무 너무. 저도 멋있어요. 궁금하네요. 예, 엄정화 패딩 제가 한번 겨울에 보여드릴게요. 새우도 선물해 줄게. 아 정말요? 예, 엄정화 패딩이 왔어요. 저희 집에 걸려 있답니다. 예.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다시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노래 부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이제 가수의 길을 그만뒀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끝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앨범을 꼭 만들고 싶었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도 무대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무대를 꼭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 말고 내가 해내서 무대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또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얼마나 그동안 또 우리 엄정화 씨가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지. 제 시간이 너무 그렇게 끝난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쫓아왔던 제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연기를 하고 할 때는 정말 다 극복했거든요. 근데 가끔 댓글을 보면 목소리가 떨린다.
약간 목이 아픈가 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가 이제 이렇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어떨 땐 내 목소리가 갈라질 때 나 왜 갈라지지? 이렇지 않았는데 매 컷마다 매 한마디마다 물을 마시고 목소리 가다듬고 했어야 되니까 노래할 때도 노래가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항상 내던 소리인데 그래서 예전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 좋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계속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내 목소리는 이렇게 특색이 있어 아니면 이건 나야 라고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나의 등도 그렇고 이게 나야 한마디도 말을 못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제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한 몇 년, 최근 몇 년이 조금 침체기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닥터 차정숙을 하면서 다시 또 느꼈던 건 아, 좋은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한 진짜 60이 넘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는 진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시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힘들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살 때 돌아가신 아빠?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나오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준비돼 있으면 언젠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좋은 선물처럼 오는구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이 참 좋습니다.